현재는 예. 제가 예, 또 체육계 대표. 예, 체육계 대표. 예. 예. 사실은 체육회에서 거의 나왔다고 할 정도로 평생의 삶을 체육으로 살아왔거든요. 예,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은 지금 모든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을 한 번 나갑니다. 맞아요. 초등학교 보통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이 평균 초등학교 한 10살 내외에서 운동을 시작해요. 네. 그래서 20대 초반 중반에 한 번 나가고 잘하거나 뭐 독보적인 실력 있으면 두 번, 많으면 세 번인데 거의 한 번 나가는데 이번에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서 준비한 선수들이 만약에 올림픽을 못 나간다. 그러면 이제 평생 사실 운동 선수는 올림픽이 꿈이거든요. 네, 네, 네. 사실 이제 출전을 못하게 된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레슬링 국가대표 김현우 선수. 아. 금메달리스트인데 한국 레슬링의 간판 김현우 선수가 도쿄올림픽 티켓이 걸린 마지막 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도쿄에서 3회 연속 메달에 도전하려 했지만 코로나에 발목을 잡혀 꿈을 접고 말았습니다. 출전을 못한 거예요. 마지막 올림픽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이게 참 누구의 탓도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했으면은 나갔는데 그렇죠. 아 근데 예. 올해 1월 미뤄지면서 다시 시드전을 하니까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무조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세영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체육계 후배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뭐 없어져도 된다. 지금 없어져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그분들 정말 상심이 크고 마음이 아프시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 잘 대처하지 못해서 이게 원래는 더 빨리 끝날 수 있는데 그게 더 시간이 늘어난다면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그 어린 친구들 꿈나무 친구들 또 열심히 지금 그 단련하고 열심히 이제 그 미래 올림픽 스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또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은 이 친구들은 그러면 어중이 떠중이가 돼버릴 수가 있을 수. 어중이 떠중이 어중이 떠중이 오랜만에 예, 들어봐요. 예. 오, 말이 안 되는데. 그냥. 그,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떤 이유를 대야죠. 네. 아니, 근데 미래의 꿈나무는 미래에 나갈 수 있어요. 아니요,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우리는 코로나 계속 늘어나서 막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왜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백신대도 없어진다니까요, 이제? 만약에 네? 이게 계속 늘어나면은 그거 책임지실 거예요? 도와주세요. 좀 도와줘보세요. 일단 너무 공감.